시작하시면 돼.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나 떨려. 네, 떨리는 거 떨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구야, 언니야, 한 길로 쭉 외길로 왔다. 어? 내가 학문에 있어서 또 우리 언니가 뭔가 한 길로 파고 들어왔어. 어? 뭐 내가 공부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나이 얘기해도 돼?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29이라고 한다 그러지만 벌써 직장인이 되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우리 언니가 벽에 부딪혔어.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갈팡질팡이 조금은 내가 내 걱정에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나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응? 맞아? 갈림길에 서 있어서 내가 해왔고 왔던 길을 이 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변형, 어? 생판, 이렇게 생뚱맞게 생판 아무것도 뭐 연관이 안 된 변형이 아니라 조금 열이 돼서 변형을 해서 좀 가야 되는 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 금전으로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가 좀 벽에 부딪혔다라고 얘기가 나온다. 이게 올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언니가 27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작년 시절에도 내가 이럴까 말까에 대한 내 걱정의 수 또 이럴까 말까에 대한 내가 변화의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이 두 갈래끼리 고민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언니도 시집을 안 갔어야 돼요. 응? 그지? 네. 어. 아직까지 우리 언니도 시집을 안 갔어야 돼. 왜냐면 내가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거든. 내 어떤 배움도 그렇고 내 어떤 뭐 일도 마찬가지고 마무리를 져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언니도 학문으로 좀 가서 내가 교사를 한다든 아니면 내가 뭔가 내가 막 그게 있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예술인으로는 클 수는 없어 언니야. 어? 그렇다고 지금 언니가 교사나 뭐 공무원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뭐라 해야 되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건 맞아. 그리고 뭐 이게 서비스업 직업도 아니고 유통직업도 아니고 본인이 내가 학교 다녀? 대학원 다녀. 다녀? 학교? 네. 금전으로 벌어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 뭐 가끔 뭐 내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걸로 내가 유지는 해나가고 있다 그러지만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갈래길에 있어서 지금 끊어지는 길에 갈래길에 있어. 응? 근데 이 두 갈래길에 있어서 어디로 갈까 지금 갈팡질팡이야? 네. 그거라고 추적해. 땅도 얻어서. 뭐 다뤄요? 저 원래 많은 게 원래 예체능이어가지고 피아노를 쭉 그치? 하다가 네, 좀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작곡 쪽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다녀. 그래서 한 길로 좀 왔어. 변형을 많이 시키진 않았어. 근데 내가 아직까지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승진을 하니 뭐 장사를 한 이런 고민이 아니야 언니가. 근데 뒤에 힘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인맥.
인맥의 라인이 너무 부족한 거. 그리고 내가 뭘 해왔다 그래도 그거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라든지 힘이 많이 부족해. 응? 거기에서 우리 언니가 혼자서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울컥울컥 하는 게 많아. 나는 다 포기를 해야 되나? 내 꿈을 접어야 되나? 나름대로는 여기 오면서 이 꿈들을 이뤄보겠다고 그걸 살짝 해서 연주를 해서 왔는데 복이 그렇게 많지 않나 이런 솔직히 생각도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의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의 슬픔, 나만의 자체, 나만의 자기 이게 조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언니가 좀 이렇게 올해도 맞이를 해야 돼. 올해 아홉수다. 고민이 무척 많을 거야. 거기에서 실용음악이야 그럼? 아니죠. 클래식. 클래식이야? 이게 악기 다루는 거야? 원래 피아노. 피아노였어. 뭘 다루는 게 만지는 게 피아노였어. 그렇구나. 왜냐면 언니가 그거를 해고 왔다라고 해도 내가 피아니스트를 풀어먹지 못할 거야. 맞지? 그래서 변형이 돼야 돼. 그거를 또 연관해갖고 변형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밑받침을 깔고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작곡? 작사? 네, 이제 실용으로 좀 바꿔서 해볼까. 실용 음악으로 바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갈래 길이 실용음악 쪽으로 바꾸는 거랑 그 하나는 임용을 봐야 되라 그거야? 어떡하니 아까 둘 다 앞전에 다 나왔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갈팡질팡이구나 내 인생의 직업관에서 꿈에 무척이나 많은 친구였네 응? 그리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네 그지? 그래서 내가 자리를 잡고 뭐 누구를 만나서 시집을 가더라도 그렇게 가고자 해서 정말 열심히 살면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보는데 어떤 운세적인 거에서 많이 뭐 부딪힘의 벽에 있다 인생의 두 갈래길에 있어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직업관이 무척이나도 지금 고민이스러운데 답을 드리자면 임용고 씨는 어떤 걸 볼 거야? 음악선생님 음악선생님으로? 네. 너 그거 가 저요? 실용음악 자 음악선생님으로 가고자 하는데 자신은 없어 솔직히 내가 언니를 바라보며 둘러보며 또 하나 실용음악으로 내가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뭔가를 간다 치자 거기에 대해서 네가 루트가 없어 두 갈래가 그래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건 실용 쪽으로 조금 더 하다못해 10%라도 치우쳤다 아니야? 맞지? 치우쳤는데 이걸로 가서 내가 금전으로 풀어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또 고민이 있어서 주성거리고 나아가지를 못하는 입장이야 지금 맞지? 응? 근데 이쪽으로 가자니 이제 임용고시도 만만치 않은 솔직히 시험도 그렇고 또 우리 언니가 이게 있구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파고 싶어 솔직히 응? 그게 무당의 말로도 너 이 길로 가 그럼 너 이 길로 가면 너 돈도 벌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단기적 내년 가서 합격할 거고 후년 가서 합격할 거고 그러니까 준비해라 너 그러면은 우리 언니가 그러면 너라 그래도 이해해요 말 섞으면 또 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갈 길에서 확답을 받고 싶어서 그 확답이 누구에게라도 확답을 받고 싶은 거야 지금 왜? 31, 32 가서 또 무너지고 싶지 않고 또 다른 걸 내가 위해서 그때 가서 또 뭘 준비하고 싶지 않은 이게 딱 그러니까 초년에 사회 움직임에서 제일 가장 걱정 고민거려. 저 이 길 가야 돼요? 저 길 가야 돼요? 이 직장이에요? 저 직장이에요? 미래에 저는 답이 있을까요? 어? 답 있어. 있는데 네가 배워온 게 이쪽으로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고 이쪽으로 갔을 때 내가 사람들과 솔직히 우리 언니가 상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겁도 많이 먹고 사람들과 상대하는 데서 그렇게 네가 서글서글하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게 막 활발하진 않아. 어? 되게 상당히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건 있지만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활발하지는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 혼자서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면 임신생이다 많이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사람 많이 상대를 해도 내가 혼자서 생각을 무척이나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실용음악을 파고 들어서 네가 혼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업이거든 그지? 난 이쪽도 사업이라고 보여 근데 이쪽을 많이 치우쳤다. 근데 이쪽은 네가 가다가 분명히 회의감을 느낄 거야. 네, 제가요. 저 트로트 가수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뭐야? 트로트 가수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여보세요? 안
왜? 화려하고 싶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럼 진작이야, 지금 뭐 할라고 이 나이 먹어갖고. 네가 이런 쪽으로 가서 꿈을 접고 공무원 이런 거죠, 교사. 그치? 그것도 임금씨도 아까 얘기했잖아. 교사 이런 쪽으로 풀어먹으면 참 좋겠다지만 우리 언니의 꿈이 내가 한 길로 외길로 그래서 피아노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음악적인 거 그러다 보니 뭐 이런 적인 거 내가 작사 작곡이라도 내 노래라도 내가 지어서라도 불리고 싶고 막 하는데 가다 배고프다니까 안 뜨면 트로트 가수를 해도 상관없어. 어? 뭐 발라드 가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언니가 직접적으로 뛰려고 한다면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곡을 가지고 누군가 네 곡을 가지고 내가 알릴 수 있는 이런 걸로 간다면 내가 실용음악 쪽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 근데 언니가 풀어먹으려면 가지 말라고. 가다 배고프다고 분명히 시련이 있을 거라고. 저 괜찮아요. 한 달에 저 100만 원만 벌어도 돼요. 라고 하면 가. 이해가셨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누구 가르치는 거야.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임용고시를 가려고 해도 그쪽이 네가 맞아. 맞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쪽으로 꿈을 포기해야 되고 막 진짜 이쪽 매달려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자꾸 이게 뭐야 뭐라 그러니 콩나물이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소리가 이렇고 자꾸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걸로 언니가 가고 실용음악으로 가되 네가 노래도 내가 부르면서 할수 있지만 앞으로 나서서 연예계로 트로트를 가수가 됐든 뭐 발라드 가수가 됐든 그건 아니야. 응.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할 수도 있고 남들 앞에서 나서서 내가 막 대인 사람들 활발하게 아 그렇지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고 활발하고 행사를 뛰러 다니고 막 이제 누가 나를 알아주고 막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언니가 그걸로만 클게 아니고 잠깐 내가 앞에 나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 멈추고 네가 누군가에게 작곡을 해서 이거를 부를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가는 길로 조금은 그 길의 길의 직업의 방향성을 틀어서 가. 왜 내가 유명해지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유명해지려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보냐 실현님이. 너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언니의 마음을 알아서 너왜 유명해지려고 그러니. 그래서 여태까지 우울하고 여기 왔고 무척이나도 아까 그랬지 힘이 없다고 지인줄에 귀인줄이 없다고. 할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을 거야. 그치? 기회가 돼도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래는 부를 수 있지. 그치? 뭐 요즘도 뭐 직업에 여러 직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언니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야. 그지? 맞지? 그러면 조금만 해. 조금만 유명, 조금만 내가 노래 부르고 이제 내가 안 됐다 싶은 준비는 하란 뜻이야. 준비는 하고 내 곡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내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 네가 프로듀서나 예를 들어서 무슨 작사, 작곡자, 아니면 음향, 뭐 이런 쪽으로 네가 움직여서 내가 컴퓨터 음악을 만들든 뭔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못하겠으면 네가 앞으로 나서서 연예계를 나갈 수 있는 그거는 조금은 가다가 지친단 말이지. 가다 배고플 거라고. 근데 배고파도 돼요. 전 그냥 예술인들이 원래 배고프잖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을 아프시면. 좀 나는 반대표에 너한테 보이는 이 기운으로 따졌을 때. 잘 놀아. 괜찮아. 그러면 음악으로 해서 내가 내 크리에이션도 나쁘진 않을 거다. 어? 네, 길로는 지금 많이 열려져 있어. 그러니, 솔직히 남들은 그렇잖아. 우리도 이만큼씩 거지에 공부 좀 했어. 그쪽으로 가서 교사 되면 좋지 않니? 근데 그건 생각한 거에서 갈팡지팡이 1, 2야. 근데 이거에 너가 더 치우쳤단 말이야. 거기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야. 그지? 트로트 가수로? 방송 나와서? 도전을 해봤고, 아니면 이제 도전하려고. 할것 같으면 진작에 했지, 뭐 하려고. 이제 도전해보려고. 뭐 미스트롯 뭐 이런 거, 이런 거뭐 경연 나가보려는 거 아니면 내가 음원을 발매를 하고 내 거를 하려는 거야. 음악을 낼 거야. 둘 다. 둘 다? 흰색이 나오면 도전이고, 흰색이 안 나오고,
파란색이 나오면 다른 색이 나오면 이 무당이 하얀 대로 해라. 네. 오른손은 오지 말고 거기서 여기 보이는 거 하나 뽑아. 응, 그거 그대로 줘. 이거지. 응, 나도. 나도. 이거지. 신의 대답은 이거다. 응? 주셔. 이게 무당기에선 좋은 기 재수기라고 해. 근데 반짝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언니네 집안에서도 잠깐 얘기하면 그렇게 산신을 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산신을 위하고 살지는 않아. 이게 종교가 난이었든지 집안이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조상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산다라고 한다지만 제밥을 못 먹은 조상들이 너무 많고 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네 언니네는 어떤 조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못 돼. 그래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네가 많이 두들기고 가야 돼. 무척이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부 떨고 살아가야 되고 무척이나 사람들한테서 내가 나다 나다 알리고 다녀야 되고 또 급신거리고 다녀야 되는데 언니가 이거를 앞으로 내가 때려치자고 해도 할 것 같다. 내가 그만하라 그래도 언니는 너도 모르게 아닌 척 하면서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거기 속에서 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너는 서른 하나까지 이걸 움직일 것 같다. 그러다 멈출 거야. 분명히 그러다 멈출 거야. 거기에서 언니가 돌아다닌다고 한다죠. 움직임 속에서도 집안에서 조금 창문이 아직까지는 가시지가 않고 창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언니가 사고수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크게는 몰라. 크기는 크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크게 커요 하고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크게는 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안 나와. 너 흰색이 안 나와. 내가 뭔 난리를 쳐서라도 흰색을 뽑고 싶은데 흰색이 안 나와. 안 돼. 그러면 제가 인형을 보면 저는 그냥 진짜 성공을 그냥 안정적으로 또 살고 싶기도 하거든요. 안정적인 걸 선택해. 왜 외로운 걸 선택하려 그래. 취미로 가지면 되잖아. 어? 취미로 가지면 되잖아. 내가 처음에 이 그래 네가 이거 바라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어느 정도 준비는 하라 그랬어. 그치? 내가 메인으로 유명해지고 싶고 연예인으로 유명해지고 싶어. 트로트 가수로 1위를 하고 싶어. 그 유명이 1위가 아니더라도 내 거 잘 팔리고 나 많이 불러주고 뭐 효도든 어디 뭐 누가 불러주든 경로원이든 어디든 행사든 그렇게 해서 내가 뛰어다니고 싶어. 동서남북 뛰어다녀야 되는 건 맞아. 그걸 하되 내가 나 이게 안 됐을 경우는 뒤에서 어? 내가 작사 작곡을 하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이걸로 성공을 가고 이걸로 쭉 나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언니도 욕심은 없지 않아 있어. 유명세도 유명세지만 돈에 대한 욕심도 있단 말이다. 응? 안정적인 걸 찾고 싶어. 내가 또 돌아다니면서 유명해지고 싶어. 유명해지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 응. 아니야. 쪽으로 간다면 아예 대성하고 싶어서 그런 안 그렇다면 갈 생각이 없어요. 그지? 저는 무한인도여서. 그러면 내 말 들어. 취미로 가지든 1년 동안은 네가 도전해봐. 아니고 나서 아직까지는 1년이란 시간이 있어. 그러면 아니고 나서 내가 적으면 힘들어. 어? 뭐 또 여운도 남고 미련도 남고 그러면 해보고 나서 내가 아 아니다 싶을 때 빨리 임용고시 준비해. 임용고시도 준비를 하잖아? 너 늦은 나이야, 솔직히. 어? 그치만 그래도 내가 음악을 해왔던 사람이고 다른 거는 내가 이렇게 좀 앞을 내세울 수 있는 거기에서 유명해져.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 그러면 네가 안정적으로 가면 결혼도 안정적일 거고 또 만나지는 사람들도 내가 그쪽에서 사람들과 또 만나질 수도 있고 내가 명함을 내밀어도 그렇게 내밀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잖아. 끼가 이미 있었는데 그 끼가 죽었어. 그래서 지금 와서 하기려고 하면 좀 벽이 좀 많아. 많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안 해보고 도전도 안 해보고 포기하라는 소리는 안 할게. 단 오래 해보고 나서 아니면 빨리 접어. 빨리 접어. 근데 너가 뭔가 해보고 나서 딱 아니다 싶으면 너도 뒤도 안 돌아보고 나서 딴 걸 선택을 할 거란 말이야. 응? 그렇게 해서 우리 언니가 그런 식으로 내가 판가름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해서 가고 안정적인 걸 가고 싶다면 임용고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 올해는 안 돼요. 내년. 내년을 바라보자. 2021년을 바라보자. 내년부터 공부해도 돼요?
왜 올해부터 후반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내년에 시험 볼 사람이 내년부터 하면은 후반부터 해도 되죠. 후반부터 하니까 6개월이라도 이걸 위해서 달려. 달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적고 후반부터 있는 곳이 준비해. 그리고 음악 쪽으로 해도 내가 취미만으로 또 누군가 서클이라도 하다못해 밴드라도 요즘 많잖아. 그래서 하다못해 좀 누군가 가르치든 내가 작사 작곡은 멈추지 마. 어떻게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그런 것 쪽으로 하지. 네가 무대를 서서 뭐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나는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좀 고초가 많을 것 같아. 그런 인생을 왜 가려고 하니? 나는 조금만 열심히 해서 언니가 가고자 하는 그 나만의 맞는 직업이 있어. 우리가 있잖아. 저 뭐 했었어야 되나요? 너 나중에 3년 있다 2년 있다 그때 너 왜 그거 안 했냐고. 맞아요, 저 안 했어요. 이게 딱 너야. 알겠죠? 그러니 마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쭤볼 거 있나요? 뭐? 저 가족도 좀 부러워. 오늘 혼자 보자. 아 진짜? 가족은 자 꺼줘.